있다가 이분 중에는 유일하게 한글파일까지 HW파일까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음악파일 MP3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음악파일 다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파일 말고는 거의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는 그 굳이 압축을 안 푸셔도 압축된 상태에서 넣으셔도 바로바로 화면이 뜨고요. 그리고 전자사전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본문에서 바로 전자사전을 서치 기능 누른 게 지금 전자사전 기능이거든요. 원하는 글자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옆에 창이 뜨면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문에서 바로 검색하실 수가 있고 사전 안으로 자체로 들어가셔서 내가 여기에서 만 번 정도 저장하실 수 있잖아요. 이분 중에 가장 좋은 점이 지금 화면을 찍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화면 뒷반사가 굉장히 적고요. 각도에 따라서 글씨가 안 보인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강시간 독서를 하셔도 됩니다. 정렬 강식 보이시죠? 노트북이나 넷북 같은 걸로 책을 보시게 되면 글자가 떨리고 글씨 최신 작아서 유일한 식으로 내용이 보시기 편한 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그럼 바나나 톤으로 해볼게요. 눌러주시면 바나나 톤으로 지금 일반 다량본 뺏기 만드는 거네. 네, 지금 이거는 내가 넣은 파일이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더 넣으면은 뭐 좀 더 편하게 보셨어요. 그러면 이 글이 있는 것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아, 만화책 같은 경우는 자동 페이지 넘기 기능이라고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아니고 본문 같은 이거는 원래 칼라인데 흑백으로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나온 거 저희가 소환이 가능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북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HWP 뭐 한글 파일도 저희가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옵션 버튼 같은 걸 누르시면은 옵션 버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뭐 그런 기능들이 떠요. 페이지 이동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페이지 이동은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바로 입력을 하시면 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북이라니까 여기 이북 안에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여기 유저 매뉴얼 보이시죠?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북 안에 자체에서 사용설명서를 보실 수가 있어요.